안녕하십니까. 박미선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신라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사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보시면 삼국유사와 관련된 번역서가 삼국사기 번역서보다 훨씬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더 많이 본다라는 거겠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뭐 전설, 설화, 신화 이런 이야기 중심의 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이야기 중심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읽다가 보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삼국유사는 역사문화 콘텐츠의 보고다, 이렇게 해서 훨씬 최근에 들어서 이 삼국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신라사를 보면 과연 이제 달리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삼국유사는 아시다시피 일연이 이제 저술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죠. 삼국유사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권 그 5권에 보면 국존 조계종 가지사나 인각사 주지 원경 충조 대선사 일연찬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연이 서술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그 보통은 권마다 찬자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마지막 5권에만 일연이 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 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삼국유사를 쭉 읽다가 보면 그 전우소장사리라고 하는 그 항목 하나랑 그 다음에 간동풍악 발현수 석기라고 하는 그 항목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항목에만 맨 마지막 말미에 무극기, 즉 무극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사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무극이 누구냐 하면 일연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연의 제자가 기록한 기록이 이제 두 개가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삼국유사는 일연과 더불어서 무극이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저술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제 그 일연이 그 고려 말 사람인데, 13세기 사람인데, 고려 말에 삼국유사가 간행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연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일연을 추모하기 위한 이제 그 비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복학선사비거든요. 그 복학선사비에 보면 일연의 일대기와 일연이 이제 저술한 책들이 나오는데, 일연이 이제 생전에 한 100여 권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그 저술에 삼국유사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고려 말에 기록 간행된 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일연 선사를 기념하는 그 비석에 삼국유사라고 한 저술 목록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일연이 죽은 다음에 일연의 제자들이 자료를 모아서 편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삼국유사의 찬자가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제 삼국유사의 어떤 체제를 보게 되면, 삼국유사는 이제 5권 총 9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9편의 주제를 보면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력이라고 하는 거는 연표가 되는 거고, 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대 왕들의 이제 그 신의한 기록들을 쓴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흥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일으킨 거니까 불교 이야기. 그리고 탑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건축물, 그러니까 뭐 사찰이 됐던 탑이 됐던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의해는 스님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신주도 스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신주는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주술을 잘 쓰는 사람들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감통은 이제 뭐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서 부처님의 뭐 감흥을 입었다든지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 피은은 세속을 떠나서 이제 그 은둔 생활을 했던 승려나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 효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효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9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9편의 이런 체제를 보면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역사서에서나 또는 이제 고수
유승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상륜유사에만 존재하는 그 상륜유사만의 체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과연 일연이 죽은 다음에 일연의 제자들이 남겨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선정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차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기본적인 틀은 일연이 썼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일연이 찬수를 한 다음에 무국 제자가 이제 그 수정 보완하면서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연이 이 상궁유사를 언제 찬수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수수께끼인데요. 이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오권에 있다라고 하는, 국존이라고 하는 호칭과 인각사 주지라고 하는 그 직책인데, 이 일연이 국존이라고 하는 걸 책봉받은 데가 언제냐면 1283년이에요. 그러니까 국존인 일연이 찬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상궁유사는 1283년 이후에 찬술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들고 나서 1283년에 일연이 국존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연이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때 이제 인각사에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인 128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289년에 일연 스님도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연 스님이 1283년 이후부터 1289년 이제 사망할 때까지 인각사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에 인각사에 머물면서 아마 상궁유사를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리를 한 것들을 이제 이후에 제자들이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현재는 찬수를 한 것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간행이 됐느냐, 이건 아직 그 흔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거는 가장 오래된 게 조선 초에 판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가장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고 있는 번역서로 보고 있는 상궁유사는 1512년, 즉 조선시대 중종 7년에 간행이 된 건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1512년, 이게 이제 임신년이어서 중종 임신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때 이제 중국의 연호가 정덕이어서 정덕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종 임신본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완지를 갖추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기본 텍스트로 해서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가 널리 보고 있는 상궁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종 임신본의 발문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동방의 삼국의 본사, 이게 이제 삼국사기인 거고, 그다음에 유사, 상궁유사 두 책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간행된 적이 없고 오직 본부, 즉 이 경주부에서만 간행이 되었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하도 오래 흘러가지고 이게 다 마모가 심해서 판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시 간행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간행한 게 1512년 이 중종 임신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문을 보면 그 이전에 분명히 상국유사와 상국사기가 한 번 더 경주부에서 간행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1394년, 즉 조선 태조 3년에 계림부, 이 계림부가 이제 경주부거든요. 여기에서 삼국사기를 간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삼국사기를 간행했을 때 아마 상궁유사도 같이 간행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은 확실하다 라고 보는 거고, 아니야 다를까 현재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행본들 중에 조선 초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게 뭐냐면 2013년에 그 파른본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른본이 바로 이 조선 초, 그러니까 1392년에 간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 조선 초기본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이전에도 조선 초 간행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뭐 지금도 이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이 다섯 권에 보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질이, 오권 전질이 아니라 다 일부분만 존재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 파른본 이외에 이 다섯 그 종류는 다 그 남아있는 일부분 중에서도 다 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뜯어져 나가거나 빈 구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완질인 임신본하고 비교하기가 힘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인 소장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구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파른본이 나오면서, 파른본은 이제 손보기 선생님이 호가 파른이에요. 그래서 손보기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나중에
연세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이제 공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른본도 물론 전질이 아닌 일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왕력하고 기, 그러니까 권 1, 권 2, 이게 두 권만 있는데, 이 그 파른본은 대신에 결장이 없어요. 빠진 부분이 없다는 거, 이 두 권 자체는. 그리고 굉장히 글자가 뭐 마모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판독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1512년에 난 중종 임신본하고 비교가 가능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현재 삼국유사 연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왕력편이거든요. 근데 이 왕력편이 완체 완벽하다 보니까 이 연구성과,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비교 가능한 것들. 그래서 이런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삼국유사 연구를 좀 진흥시키는 하나의 이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삼국유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삼국유사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당연히 이제 삼국사기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술 시기죠. 그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1145년에 나오고 삼국유사는 딱히 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284년에서 89년 사이에 찬술했을 것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삼국사기는 그 고려 인조의 명령을 받아서 김부식이 찬술을 하는 거니까 관찬사조죠.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면에 이제 삼국유사는 어쨌든 일연과 그 제자들이 같이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찬, 개인이 만든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이 유학자, 그 다음에 국가의 의도, 이게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서술 태도나 그 다음에 그 서술 방식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오는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리부자,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는 쓰지만 절대로 뭐 추가를 하지 않는다, 개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료들을 다시 잘 정리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일연 스님이 승려로서 전국 각지에 이렇게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향전이니 소문이니 전설이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서술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도 삼국사기는 이 수리부작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괴력난신을 서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괴이한 뭐 어떤 힘이나 그 다음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 이야기들은 서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건국신화나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삼국유사는 유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남겨진 사건, 그러니까 기록이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은 기록되지 않은 게 뭐냐? 그게 이제 괴력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오히려 더 역으로 나는 신이로운 거, 신기한 거, 기이한 거를 기록하겠다라고 아예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신의사관이라고 한 걸 내세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서문에 보면 그 괴력난신을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기이편을 삼국유사의 제일 첫머리에 삼는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사 인식이나 서술에서의 태도 차이가 보이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태도 차이는 결국 신라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천년의 신라사를 바라보는데 결국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걸 시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세 개를 시기를 구분하고, 삼국유사는 상고, 중고, 하고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럼 똑같이 삼시기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했겠지만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삼국사기는 통일 이후를 두 시기로 나눈 거예요. 중대랑 하대로. 반면에 삼국유사는 통일 이전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고, 중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삼국유사에서 특징이 뭐냐, 이 중고 시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고 시기는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인데, 요 시기의 특징이 뭐냐, 불교가 공인이 되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고 신라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진흥시키는 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신라사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한 시기 구분을 해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신라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유사로 보면 조금은 삼국사기와는 다른 신라사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이제 아홉 편의 얘기를 본 것처럼 거기 안에는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축도 있고 민속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는 어떤 종합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삼국유사의 목차를 보시면 제목만 보셔도 왕이 제목에 나오기도 하지만 왕씨나 뭐 이런 건 기본인 거고, 당연히 승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민, 나아가서는 여성이 제목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노비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람, 왕부터 노비까지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궁유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가 들어있으니 다양한 시각에서 신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궁유사로 보면 신라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상궁유사 전체를 볼 수는 없어서 이제 이 그 신의사관이 잘 보여주는 이 기이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라의 정치사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시작, 즉 건국신화를 통해 가지고 신라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비롯해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신화는 당연히 시조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단군이나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는 이들 신화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보입니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조인 혁거세뿐만 아니라 그 혁거세의 부인인 즉 왕비인 아령에 대한 숭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가 계령난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건국신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혁거세의 그 신라 첫 왕의 시작은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박혁거세 즉위년조에는 건국신화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의사관을 내세웠던 상궁유사는 이 건국신화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삼국사기와 상궁유사에서 어떻게 각각 이 건국신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일단 이 육촌 선조민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조민들이 어디서 봤느냐 하면 이제 조선 유민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촌 중에서 고 촌장이 어느 날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우물가에 그 빛이 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말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알을 깨워봤더니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남자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웠다. 그리고 이제 키워서 한 13살이 됐을 때 발육이 남달라서 성인과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13살 된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혁거세가 즉위한 이후에 즉위 5년 차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령정에서 용이 나타나고 그 용의 옆구리에서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 여자아이가 바로 이제 아령이 되는 거죠. 그 우물가 이름을 따서 아령이를 하게 되고 이 아령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노구, 즉 할머니였던 거고 이 할머니가 아령을 데려가서 키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로 그 혁거세가 맞이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상궁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 육촌에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선주민들이 조선 유민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지난 땅에 옛날부터 육촌인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육촌인들이 모여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왕을 추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출연을 염원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우물가에서,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이제 그 빛이 보이고, 삼국사랑 똑같아요. 빛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백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알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거두어 기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과 왕비가 동시에 출연하기를 염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이 그 혁거세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계룡이 여기서는 이제 계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룡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그 여자아이도 이제 같이 데리고 와서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고 촌장이 한 사람이 또는 노구가 각각 키워서 이제 왕과 왕비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에서는 이 육촌 사람들이 공동으로 왕과 왕비를 맞이하기를 염원했고 같은 날 동시에 왕과 왕비, 그러니까 혁거세와 아령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육아를 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혁거세와 아령은 동갑인 거죠. 그래서 둘 다 13살이 됐을 때 동시에 이제 혼인을 시키고 왕과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면 이건 같은 뭐 큰 줄기는 똑같지만 상징성도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삼국사기는 어찌됐던 시조 박혁거세 중심인가. 혁거세를 맞이하고 왕으로 삼았고 나중에 아령을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삼국유사는 육촌 사람들이 염원도 그랬지만 왕과 왕비를 동시에
그리고 육촌 사람들이 두 사람을 동시에 키웠고 동시에 왕과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한. 그래서 혁거세와 아령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이런 차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 혁거세와 아령을 이성, 두 명의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이 삼국유사가 훨씬 더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이성의 강조, 아령과 혁거세를 나란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디서 더 강조가 되냐 보면 일단 아령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삼국사기에서는 용으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거기에 앞글자를 하나 더 붙여서 계룡, 닭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닭이냐 용이냐라고 뭐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계룡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닭 애기가 나왔는데 애가 되게 예쁘다. 근데 문제는 입술이 닭부리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의 개자와 그다음에 닭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닭의 형태, 그러니까 닭과 어떤 토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이제 아령이 계룡에서 태어나고 닭부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 신라가 이제 다른 말로 계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신라의 계림이라는 국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연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아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위치가 국명과 연결된 쪽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계림이란 국명은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 김할지, 김씨 시조인 김할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뭐 이 계룡과 닭불이라고 하는 입술을 가졌던 이 아령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혁거세의 이제 역할들 이렇게 나오는데 혁거세의 18년, 즉 제위한 지 18년 되는 해에 보면 혁거세가 이제 육부를 순무한다. 그러니까 한번 위문하면 다니고 이때 이제 아령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농업과 양잠을 이제 권하고, 사람들을 이제 장려하고, 지리를 다했다. 그러니까 땅의 기운들을 이롭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통치를 혁거세 혼자 한 게 아니라, 결국 혁거세와 아령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이 농업 부분, 그죠? 농업과 양잠과 땅의 지리 이런 부분들을 아령이 책임지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혁거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뭐 백마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아리라고 한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혁거세는 천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령 같은 경우는 용 또는 계룡이잖아요. 그죠? 그럼 용이라고 한 존재는 못에 사는 거예요. 연못에. 그러니까 이건 뭐 수신 또는 그 땅과 관계되는 지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신화들이 그렇긴 하지만 천신과 지신의 결합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다른 신화들을 보면 결국은 천신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삼국유사에서는 이게 천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을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60년을 재위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혁거세 재위 61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기사를 보게 되면 왕이 하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천신이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올라갔다가 7일 뒤에 툭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게 유해가 다섯 조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이 다섯 조각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하나에 모아서 묻어주려고 했더니 뱀이 나타나서 이걸 못 뭉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섯 개를 따로따로 했다. 그래서 그게 오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혁거세가 죽었을 때 왕비 아령도 같이 죽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왕이 그 거서간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사릉에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 사릉이란 말이 아까 그 뱀이 방해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매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뱀사자를 써서 이 오릉을 다른 말로 사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끝나요. 왕비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왕이 남의 차창웅인데, 혁거세의 아들 남의 차창웅 즉위년조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두 성인이 나라를 저버리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삼국사기 본기 기사에서 혁거세 조에서는 그 얘기를 쓰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건국신화 서술에도 그렇지만 삼국사기는 철저하게 혁거세 중심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
반면에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이성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의 기사를 쓰면서도 같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성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릉인데요. 오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대로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것의 시체가 다섯 개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박혁것의 그다음 그 아들이 남의 그다음에 유리왕, 파사왕 이렇게 네 명의 왕과 그다음에 아령 이렇게 다섯 명의 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령이 여기에 같이 혁거세와 같이 매장돼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편이 혁거세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나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령이 탄생했다는 아령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장소가 다르고 이 두 장소가 지금까지도 신성시 되고 있고 숭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탄강지처가 두 군데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이 이성을 동등하게 숭배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아령정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오릉이 있었잖아요. 그 오릉 안에 이제 이 조선시대 가면 오릉에 이제 제사를 지내기 하는 숭덕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숭덕전 그 뒤편에 이 아령정이 있어요. 알고 보면 오른 그 권역 안에 아령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간 구조를 봐서도 결국은 이 두 성인들을 건국신화에 나오는 또는 그 이 두 사람이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건국신화를 이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기록하는데 이 역사적인 입장에 따라서 역사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명확하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혁거세 중심으로 썼던 거고 이려는 이제 두 성인을 동등하게 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성을 존중했던 것들이 이후에 신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박석김 삼성이 교립을 하다가 이제 김씨 왕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김씨 왕위 세습, 그 다음에 마리깐이라고 하는 왕후의 사용의 이제 제17대 뇌물왕 때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계시죠? 과연 이 뇌물 마리깐 때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되는지 이 점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삼국유사에는 그 뇌물왕 김제상 이렇게 이제 항목의 제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뇌물왕 36년에 즉 390년에 그 왜 일본의 요청으로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인 미애를 이제 인질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눌지왕 3년인 419년에 고구려의 요청으로 동생 보혜를 고구려로 인질로 보냈다. 그리고 눌지왕 10년이 돼서 눌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인질로 갔던 두 동생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바람을 얘기하니 결국 신하들이 김제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김제상이 인질로 간 동생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지왕이 김제상을 불러다가 이제 동생들을 데려와 달라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김제상이 고구려에 가서 그 보혜라고 하는 왕자를 데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본 외로 가가지고 미애를 귀국을 시키고 본인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항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왕 김제상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김제상 얘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요약한 내용에서도 보셨겠지만 뇌물왕 얘기는 그냥 셋째 아들 미애를 외에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 말고는 다 이 김제상이 활동하는 요 시기는 눌지왕 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잘 안 맞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뇌물왕과 김제상을 이제 하나의 이 제목하에서 넣어서 서술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항목 다음번이 뭐냐면 제18대 실성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대 뇌물왕 다음에 이제 18대 실성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8대 실성왕조로 얘기를 보게 되면 뇌물왕의 태자인 눌지가 덕망이 되게 있는 게 이제 실성왕 입장에서는 되게 꺼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눌지를 죽이려고 고구려 군사를 정해가지고 거짓으로 이제 눌지를 불러다가 고구려 군사한테 이제 눌지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딱 눌지를 보고는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눌지한테 아, 실성왕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고구려 군사들이 칼끝을 돌려서 실성왕을 죽이고 눌지를 왕으로 옮겨놓고 돌아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8신 실성왕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실성왕이랑 눌지랑 뭔가 대립관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17대 내무랑부터 그 다음에 18대 실성왕, 그 다음에 19대 눌지왕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무랑 37년, 즉 392년에 실성을 고구려 인질로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고구려가 요구하는 볼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때 이제 내무랑은 조카였던 실성을 보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성이 인질로 간 다음에 401년, 건 10년 정도 있었던 거죠. 401년에 실성이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무랑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럼 내무랑에게는 아들이었던 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눌지가 왕에 올려야 되는데 내무랑이 사망한 다음에 바로 실성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실성이 왕이 됐느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은 눌지가 너무 어려서 실성이 왕이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당시에 왜가 신라를 공격해 오는데 신라가 왜를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냐? 광개토 대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왜를 몰아내주죠. 이걸 계기로 해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실성이 10년 동안 고구려의 인질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신라는 고구려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성의 즉위에는 고구려의 어떤 개입 영향 이런 것들이 좌우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실성은 이렇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성이 자기가 고구려로 인질로 갔던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즉위하자마자 내무랑의 아들이었던 미사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412년에는 내무랑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보코라는 애를 고구려의 인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복수를 한 거죠. 그러던 찰나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삼국유사에서 봤던 그 실성왕조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실성은 눌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고구려 군사들이 오히려 눌지를 도와줘서 이제 실성이 죽고 오히려 이제 눌지가 왕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19대 왕으로 이제 눌지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눌지는 이제 실성을 죽이고 왕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때도 설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구려 군사가 눌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실성을 죽이고 뭐 눌지를 옹립시켜줬다 또는 오히려 눌지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줬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 눌지의 즉위에도 고구려의 영향력이 개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눌지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이 고구려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볼모로 갔던 동생들을 다시 데려고 오는 게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기록에 봤던 것처럼 김재상을 불러서 이제 각각 고구려와 일본으로 가서 인질로 가 있던 동생들을 데리고 오도록 요청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눌지왕 즉위 2년인 418년에 보코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은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도망쳐 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내무랑과 실성왕이 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내무랑은 사실은 그 가계를 살펴보면 내무랑의 아버지가 왕이었느냐 아니거든요. 내무랑의 아버지가 구도갈무랑의 설이 있고 또는 할아버지가 구도갈무랑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아닌데 내무랑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내무랑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내무랑이 미추왕의 사위인 거예요. 미추왕 하면 최초의 김씨 왕이잖아요. 그죠? 그 미추왕의 사위였다라고 하는 그게 큰 역할을 해서 이제 내무랑이 즉위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내무랑에게 아들 눌지가 있었지만 실성이 즉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실성이 즉위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도 실성 또한 미추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무랑과 실성왕은 동서간이 되는 거죠. 자매를 각각 아내로 뒀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미추왕의 사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라는 사위가 왕의 계승권을 가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왕이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실성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김씨예요. 그러면 내무랑부터 실성, 물질이 이어지면서, 아, 김씨 왕위가 세습이 됐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성은 아버지가 김씨, 자기가 김씨이건 맞지만, 실성은 내무랑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석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력에게는 김씨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석씨 세력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실성왕 16년에 즉 417년에 실성왕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1년 전에 보면 토함산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토함산이 무너졌다. 그 토함산이 어디냐면 그 석씨 집안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이긴 하지만 토함산이 무너졌다는 건 석씨가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기반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왜 실성왕과 관련이 있느냐? 앞서 얘기한 대로 실성왕 모계가 석씨 집안이고, 그래서 석씨 집안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실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실성이 제거되면서 더불어서 석씨 집안 세력도 다 제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토함산이 무너진 걸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성이 물러나게 되고 눌지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눌지는 철저하게 내무랑의 아들인 거고 김씨 이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눌지왕 위에 보면 소지, 자비 이렇게 해서 이제 김씨로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로 부자상속으로 이제 왕위가 세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내무랑부터 김씨 세습이 이뤄진 거 성씨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된 거는 눌지왕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내물 이사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눌지 마립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상음은 그냥 연장자를 상징하죠. 마립간이라고 했을 때 마립이라고 하는 건 말뚝, 즉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건 왕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립간의 용어를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삼국사기에서는 눌지부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내무랑부터 마립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느냐?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로 김씨 왕위 세습이라고 하는 시점을 내무랑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왕위 세습이 된, 즉 석씨 일부 세력이 제거된 눌지왕 때부터 볼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눌지왕 때부터 본 거고, 삼국유사는 내무랑부터 그 시작점을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무랑부터 눌지왕이 왕대가 이어지면서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기록 내무랑 김제상, 왜 이게 김제상 중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김제상이 활동했던 건 눌지왕 때인데 이 제목이 내무랑 김제상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삼국유사 입장에서는, 일연의 입장에서는 내무랑부터가 마립간이다, 이때부터 신라사의 변화가 보인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무랑부터 잡았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목을 구성해서 내무랑부터 눌지왕 때까지 얘기를 이 항목에다가 다 녹여서 김제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볼 때 눌지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무랑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뭐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이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국유사는 내물 마립간부터를 이제 변화의 시점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증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증왕은 현재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많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국유사에 보면 지철로왕이라고 하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철로왕 항목은 사실은 되게 짧은데 그 내용을 보면 지철로왕, 지증왕은 지철로왕 또는 지대로, 지도로 이렇게 이제 불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500년에 즉위를 하였다라고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뒤에 에피소드 두 개를 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뭐 약간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왕의 생식기 길이가 너무 커가지고 왕비를 구하기, 배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왕비 구하는 에피소드를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박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신하를 시켜서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우릉도, 즉 우리가 아는 울릉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삼국유사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증왕의 왕비 찾기. 이 내용은 오로지 이 삼국유사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삼국유사에서는 이 지증왕의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 점을 한번 살펴보면,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지증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왕의 체격이 매우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다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삼국사기는 뭐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체격이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삼국유사는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또 하나의 정보를 주는데요. 지증왕이 왕에 올랐을 때 나이가 64세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된 거죠. 자, 이 지증왕과 관련돼서 왜 수수께끼라고 얘기를 하냐면, 1989년에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포항 냉수리 신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비석의 발견이 이제 이 진흥왕 때, 그 다음에 신라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과제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문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도로 갈문왕과 이 지도로 갈문왕을 비롯해서 이제 육부의 대표들을 이제 칠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일곱 명의 왕이 절거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재산을, 사유 재산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비문에다가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유재산의 인정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도로 갈문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도로 갈문왕이 누구냐? 바로 지증왕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문에 보면 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개미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년에 지도로 갈문왕, 즉 지증왕이 나올 수 있는 연도를 맞춰보면 50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석이 세워진 거는 503년. 이었을 거다. 물론 이제 60갑자 앞으로 해가지고 443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대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 503년에 이 비석이 세워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삼국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증왕은 500년에 즉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면 500년 이후에 지증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503년에 세워진 이 비문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지도로 갈문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갈문왕은 초기에는 왕비의 부모,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에게 주는 칭호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후에 가게 되면 왕의 형제들에게 주는 칭호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갈문왕은 왕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갈문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계승권을 가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지도로 갈문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삼국유사나 삼국사를 통해서 지도로, 그러니까 지증왕이 갈문왕이었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503년이야. 그럼 지증왕이 이미 왕위를 지휘한 지 4년째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갈문왕을 칭하고 있다. 그러면 500년하고 503년 사이에 또는 지증왕이 즉위하는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로 남겨지게 되는, 이제 뭐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제로 남겨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아마 분명히 여전히 뭐 503년인데도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증왕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쿠데타?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앞에 그 왕이었던 소지왕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반계로 확대를 해서 왕이 계승자를 찾아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먼 친척, 반계였던 지증왕을 옹립을 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한 3년간의 공익이, 즉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고시기.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증왕은 뭐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직 왕은 되지 못한 고 공익위로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설. 이런 이제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비석으로 인해서 아, 지증왕의 왕위 계승이 순탄하지는 않았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아, 왕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구나 이런 점을 알고 다시 우리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왕비 관련 그 에피소드를 주목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왕의 그 생식기 길이가 너무 커서 훌륭한 배필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을 세 개의 길로 내려보내서 이제 전국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하를 내려서 찾았더니 결국은 이제 모량부에 가서 봤더니 이제 개 두 마리가 양쪽에서 똥덩어리를 양쪽에 물고 있더라. 근데 똥덩어리가 굉장히 크더라.
과연 저 똥을 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량부 상공의 딸이다. 그러니까 모량부 그 부의 우두머리의 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따님이 이제 숲속에 몰래 가서 누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상공의 딸을 찾아가서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키가 7척 5천이나 되더라.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왕도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그 왕에 걸맞는 큰 여성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큰 여성을 찾았습니다라고 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제 사람을 내려보내서 이제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이 에피소드에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지중왕의 부인이 누구냐? 모량부 상공의 딸인 것이고 이 여성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다라고 하는 신체가 크다라는 건 물론 물리적 신체가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거기서 상징하는 의미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력 그 세력 자체가 크다라는 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중왕이 어떤 과정에서 이제 왕이 올랐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탄하지 않은 과정에서 왕이 올랐는 그러려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거는 형제들일 거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혼인을 통한 이제 그 처가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혼인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 즉위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지중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 줄 만한 하나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거고 그 정치 세력을 찾는 과정이 이 왕비를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에서는 이 왕비를 묘사하기를 신체가 크다. 즉 이 집안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걸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량부 상공의 딸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량부는 이제 다른 말로는 잠회부 이렇게도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모량부는 대체로 박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에 봐도 지증왕의 왕비는 박씨 연제부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똑같이 지증왕의 왕비는 박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박씨 세력을 왕비 세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측근 세력으로 포섭한 것이 지증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냉수리부에 보면 아까 그 문제가 됐던 이 포항 냉수리부에 보면 지증왕은 사해부 소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육부가 있는데 육부 중에서도 가장 메인부가 뭐냐면 해부 사해부거든요. 왕은 회부를 칭하게 되고 갈문왕은 사해부를 칭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로 갈문왕, 갈문왕이었다면 사해부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부에 비하면 사해부 소속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지증왕한테는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새로운 세력들이 자기를 지원해줄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 세력을 이제 이 모량부 박씨 세력과의 연합으로 이제 만들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련이 이 지증왕의 어떤 유사, 즉 에피소드로서 이 혼인 문제를 이렇게 이제 좀 불경스럽고 또는 자세하고 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도 이러한 이제 당시 정치적인 변화들을 읽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삼국사기에서 지증왕이 64세 즉위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삼국유사 아까 그 왕비를 구하는 에피소드를 살펴보게 되면 왕이 된 다음에 왕비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지증왕이 이 연제부인 박씨랑 혼인을 한 게 왕이 된 다음일까? 64세 이후일까? 그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64세에 뭐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법흥왕과 뭐 입종갈문왕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낳게 된다?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왕이 되기 전에 혼인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대체로는 결혼 왕이 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제 어쨌든 이 64세에 배필을 언제 정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증왕이 즉위하면서 결국 박씨라고 하는 새로운 왕비족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왜 박씨를 새로운 정치 세력을 얘기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박씨 왕비가 지증왕 때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증왕 다음에 지증왕의 아들인 법흥왕이 그 다음에 법흥왕의 뒤를 이어서 법흥왕의 조카인 진흥왕이 왕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지증, 법흥, 진흥, 진지까지는 다 박씨 왕비예요. 그래서 일정 요 시기를 박씨 왕비 시대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속 지증왕 이후에 박씨 왕비가 배출이 된 건 아마 지증왕 때 박씨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결국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계속 이 박씨 집안이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비를 배출해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 씨와 박 씨의 연합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박씨왕비 시대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요 시기가 지증, 법흥, 진흥, 진지. 요 시기가 결국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는 시기. 그러니까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니까 그 시기랑 맞물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 씨하고 불교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일명 삼국유사의 삼국시대를 구분을 할 때 삼국이, 중국이, 하국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 중국이, 즉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를 중국이로 설정을 해요. 불교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시점. 그래서 법흥왕을 중국의 시점을 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증왕을 잘 살펴보면 결국 그 단초를 연 거는 지증왕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명확하게 불교를 공인한 건 법흥왕이니까 중국의 시작을 법흥왕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증왕 때부터 그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짧게 나오는 거지만 지증왕의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박씨 왕비 등장이라는 부분이 중국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증왕 때가 자세히 보면 결국은 마리깐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이제 왕호를 사용하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동안 사로국 뭐 이렇게 불리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신라 사회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했다. 그게 신라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증왕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변화의 단초가 바로 이 혼인에서부터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인 시작을 이 지증왕 때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적해보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지증왕 때에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라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전환기는 뭐니 뭐니 해도 삼국 통일이겠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이 신라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무열왕 이후를 이제 흔히 말하는 중대 또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 건 통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 구분은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왕역편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기이편을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기이편은 이제 1편, 2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권 1, 권 2로 권이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 권 2의 시작이 뭐냐면 문무왕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대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시기 구분할 때 그 기준을 무열왕으로 잡았는데 실제 기이편에서는 이 권을 구별을 하면서 문무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이 기이편의 그 편성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삼국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삼국 유사만의 그 시각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항목이 바로 이제 태종 춘추공인데요. 이 태종 춘추공은 기이편 전체 중에서도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태종이라고 하는 이 묘호는 이제 이 무열왕, 그러니까 춘추공에게만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문왕 때 당나라에서 당나라 고종이 이제 신하를 보내서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제기 지적을 받고 신문왕이 이제 뭐라 대답을 하냐면, 우리 왕이 훌륭한 신하인 김유신을 얻어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묘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그 무열왕이 삼국통일 이룬 그 공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더불어서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김유신을 꼽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태종 춘추공 앞에 앞 항목에 김유신조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이편은 왕들의 이때기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는 건데 거기에 김유신이 이제 하나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김유신의 역할을 삼국통일에서 역할을 이 삼국유사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기에서도 보면 김유신의 열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삼국유사에서 김유신조나 태종춘추공조 보면 우리가 아 삼국통일을 이룬 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삼국통일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은 생각외로 짧고 간단하게 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자세한 전쟁 이야기들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는 오히려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태종 충추궁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김유신 동생인 문희와 이제 김춘추, 즉 무열왕이 혼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하게 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들에 대한 소개, 훌륭한 자식들을 낳았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백제의자왕의 실정. 그러니까 백제의자왕이 정치를 잘 못했던 거,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징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백제와 해맹하는 그런 의식과 그 다음에 그들이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당나라랑 싸우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백제와 해맹이나 고구려를 공격한다거나 나당 전쟁, 이 얘기는 무열왕 얘기가 아니죠. 문무왕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태종 춘추공이라고 하는 이 무열왕 얘기 속에 그 문무왕 때 얘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삼국 통일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녹여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야기 중심의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 한번 시작한 얘기들을 이제 쭉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쉽게 말하면 연도랑 잘 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목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넓게 포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그 김춘추의 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김춘추는 아버지가 용춘 또는 용수라 불리고 할아버지가 진지왕. 그래서 진지왕은 제2-4년 만에 폐위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 왕위를 이어가들 사람이었지만, 왕손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가 폐위를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골품이 진골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이제 신분적인 제약을 받게 됐던 거고, 반면에 김유신은, 그 김유신 집안은 가야에서 신라로 들어와서 그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긴 했지만 항상 앞에 신자, 신진골, 신귀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죠. 즉 전통적인 진골이 이 김유신의 그 가야계 이 신김씨 집안을 인정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손이지만 왕위를 올릴 수 없는 김춘추와, 그 다음에 진골 귀족이긴 하지만 진골로서의 어떤 그 틀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김씨 집안이 김유신, 이 두 가게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혼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혼인 얘기들은 아마 김춘추가 갖고 있는 그 골품의 한계를 결국 김유신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극복해가는 이런 과정을 담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보면 백제의자왕의 실정, 뭐 잘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이렇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그 다음에 그와 상대적으로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김춘추, 즉 무열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 라고 하는 걸 대별시켜주는 이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자왕의 실정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무열왕을 칭송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요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무열왕이 이제 아침하고 저녁만 먹었다. 그런데 그때 하루에 소비한 그 식사량을 보면 쌀이 6말, 술이 6말, 그 다음에 꽁을 10마리를 먹었다. 이게 이제 줄여서 먹은 양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거죠. 대식가. 그럼 이걸 뭘 상징하느냐? 이 정도 먹어도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보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라고 이제 칭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신라는 좀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그 태종 춘추공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문무왕 때 기록도 들어가면서 그건 나당 전쟁 기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이사이에 결국은 소정방 관련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여기에 보면 신라 고전, 그러니까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신라 고전을 인용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소정방이 신라를 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고구려 백제를 잘 멸망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김유신이 알고는 당나라 군사를 불러가지고 실컷 먹이면서, 즉 음식을 접대를 하면서 거기에 독약을 타서 모두를 죽이고 그 이 당나라 군사들을 구덩이에 묻었다.
그 구덩이가 지금 상주 지방에 있는 당교, 그러니까 당나라 다리라고 불리는 이곳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련이 줄을 달기를 이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소종방은 중국 기록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사망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요때 사망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를 증거를 내면서 믿을만 하진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종방에 대한 또는 이 당나라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불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인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왜 소종방 또는 나당전쟁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태종춘추공 다음 편이 뭐냐면 기일권의 마지막인데 그게 장충남 파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이 권일권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장충남 파랑조에는 어떤 얘기가 실려 있냐면 이 장충남과 파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백제와의 전투였던 그 황산 전투 있죠. 백제 마지막 전투였던 거기에서 전사를 했대요. 그런데 전사를 하곤 했지만 결국은 죽어서도 이 신라를 돕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골이 되어서도 계속 전쟁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계속 쫓아다니는데 맨날 해봐야 소정방의 뒷공무니만 쫓는 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그 무열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그 군사들 쫓아다니는데 맨날 소정방 꽁무니만 쫓게 되었으니 죄송하지만 임금께서 저희들에게 군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 이런 충신들이 있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장의사라고 하는 사찰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장의사가 지금이 어디냐면 저 서울 종로구 쪽에 있는 거기에 보면 절의 흔적은 없고 그절 앞에 세워두는 당간을 세워두는 당간 지주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한산주 그 당시 한산주로 불렸던 이 서울 지역에 이들을 위한 이제 사찰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삼국 유사에서 이런 기록이고 삼국사기를 찾아보면 이 장충남과 파랑 얘기가 나와요. 그 보면 무열왕 6년에 이게 이제 65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와 전쟁하기 1년 전이죠. 이때 기록에 보면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연합해서 백제를 쳐야 되는데 당나라가 확답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언제 군사를 보게 냈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열왕이 굉장히 애가 탔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장충남과 파랑이라고 하는 신하가 등장을 하더라. 근데 이두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전에 어떤 전투에서 죽은 거죠. 그두 사람이 나타나서 무열왕한테 제가 당나라에 갔다 왔는데요. 당나라에서 논의하는 걸 보니까 내년에 백제를 치려고 군사 출정할 계획이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면서 무열왕이 그동안 답답해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줬다.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을 위해서 장의사를 창건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이두 사람의 얘기는 시기가 안 맞죠. 이 장충남과 파랑이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와의 전투 전에 이미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그 황산전투, 백제와의 600년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를 분명히 봤을 거고, 이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그 이후에 얘기를 썼느냐. 그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소정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 장충과 파랑이 얘기하는 건 소정방을 어쨌든 몰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 그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죽은 원혼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정방과 이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서 말한 그 당교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한테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이 나당 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고 삼국유사가 태종 춘추공 얘기나 장충남 파랑 얘기를 그 앞에 넣은 것도 결국은 전체 우리가 봤을 때 삼국 통일,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보다는 이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 또 나당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삼국유사는 오히려 나당 전쟁 소정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 적대감을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마 삼국유사가 서술된 그 시기, 당대의 어떤 역사인식이 반영된 거죠.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에 편찬이 되게 되고 이 시기가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그다음 심지어는 그 결과 고려가 이제 그 몽골의 부마국이 된 시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연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외부의 침략 또는 외부의 지배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나당 전쟁이나 소정방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투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 비해서 훨씬 더 소정방이나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관계없이 그 역사 인식이란 측면에서 소정방과 나당 전쟁에 대한 그 불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이 한 가지. 그래서 역사는 결국은 현재의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들이 반영돼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국유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권일권이 태종 춘추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충남 파랑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아주 대단한 뭐 김효신과 같은 훌륭한 이런 뭐 장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 병사였겠죠. 근데 그들의 에피소드를 새로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일연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왕과 뭐 귀족과 이런 사람들만이 이 전쟁을 이끌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러한 백성들, 이 평민들의 어떤 노고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담으려고 했던 이 상국유사의 특징들을 뭐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국유사에서 뭐 기편뿐만 아니라 다른 편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일화를 담고 있는 왕이 바로 경덕왕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경덕왕은 신라의 이 천년의 역사에서 봤을 때 통일 이후 하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성기 누렸다는 건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세태기로 접어든다는 거죠. 저 앞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신라사는 통일 이후를 한 시기, 즉 하고라고 하는 하나의 시기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부에서도 결국 그 일연 입장에서 또는 상국유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러한 이제 신라의 세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세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상국유사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제 그 기사는 경덕왕 충담사 표은대덕조, 이 부분입니다. 경덕왕과 충담사의 관계, 그 다음에 경덕왕과 표은대덕의 관계, 이 얘기가 이제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경덕왕과 충담사의 일화를 보게 되면 3월 3일, 이 삼진날에 이제 경덕왕과 충담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충담 스님이 그 향가를 잘 짓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통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하나를 지어달라 해서 이제 안민가를 바치는 이 일화가 소개를 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경덕왕과 표은대덕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덕왕과 표은대덕의 일화는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경덕왕이 이제 산모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비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롭게 만월 부인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던 아들이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계속 아들을 이제 못 낳게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덕왕이 표은대덕이 이 하늘나라 이제 상제하고 이제 서로 소통한다라는 걸 알고 표은을 불러다가 그 상제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의 요청을 받은 표은대덕이 이제 하늘 올라가서 상제를 만나서 우리 왕께서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고 합니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상제가 하는 말이 딸이면 가능한데 아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이제 표은대덕이 경덕왕한테 다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경덕왕이 딸을 아들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상제가 딸을 아들로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도 괜찮으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경덕왕이 나라가 위태로운다 할지라도 아들을 얻는다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제가 그 얘기를 들어주게 되고, 다만 이제 그동안 상제와 소통을 했던 표은대덕은 더 이상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상제와 소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결과 결국은 그 만월 부인이 이제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해공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덕왕이 늦은 나이에 이제 이 아들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덕왕이 사망한 후에 해공왕이 8살일 때 즉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린 나이 즉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태후인 만월 부인이 이제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해공왕이 결국은 통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신하였던 김양상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 경덕왕 충담사 표은대덕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라고 한번 보면, 경덕왕 즉위조에 보면 왕비가 이찬순정의 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찬순정의 딸이 누구냐면 이제 산모 부인이 되는 거죠. 이 산모 부인은 상유사 다른 편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왕실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황룡사 종을 주조했다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 이찬순정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경덕왕 2년에 가면 경덕이 즉위한 지 2년째인 743년에 김의충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이 사람이 이제 만월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덕왕이 즉위한 2년 차에 새로운 왕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덕왕이 아마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자 시절에 이미 이제 산모 부인과 혼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후계자가 절실해집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땐 상관이 없지만 왕이 되는 순간에 이제 후계자 문제가 워낙 절실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왕비를 쫓아내고 새 왕비를 맞이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비까지 교체를 했지만 결국 경덕왕 17년에 가서야 758년에야 이제 왕자를 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출생하게 되는 비밀을 이제 상공유사에서는 표은대덕의 공으로, 상제의 덕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제 왕자를 출생했기 때문에, 경덕왕은 이제 이 어린 왕자를 바로 태자로 책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상공유사에 얘기한 것처럼 8살에 즉위를 하게 되고 태후가 섭정을 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살에 즉위한 해공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잦은 재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지변도 일어나게 되고 가뭄도 들고 이런 이제 결국은 국가가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 김지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김양산과 김경신이라고 하는 이 신하들이 이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했다 라고 삼국사기에는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아까 삼국유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김양상이 해공왕을 죽였다라고 얘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 해공왕이 삼국사기에서는 이 반란군, 아마 김지정의 반란군이겠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사망을 했다라고 나오지만 삼국유사에서는 김양상이 이게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그 삼국유사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착각을 하냐면 이 김양상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해공왕 다음에 왕에 오르는 선덕왕입니다. 자, 이 선덕왕은 통일 이전에 있었던 선덕여왕이랑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한자가 다른 선덕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입장에서는 해공왕 다음에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니까 당연히 해공왕을 죽인 사람이 김양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실제로는 이제 김양상은 오히려 반란군을 진압한 인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추대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삼국유사에서 이제 그 경덕왕조를 뒤를 이어서 해공왕조가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해공왕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제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와 그다음에 그 각 지방에 있는 96명의 각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표은이 얘기한 대로 상제께서 딸을 아들로 바꿀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태로운 내용이 뭐냐를 하는 것을 이 해공왕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면 삼국유사에서는 이 해공왕 때 나라가 위태로웠던 것이 흔히 말해서 해공왕이 8살에 왕이 오르고 태후가 섭정을 해서 그래서 뭐 흔히 말해 정치를 잘못해서 혼란스러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 여자였는데 이거를 이제 억지로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어서 이 해공왕이 첫돌 때부터 어려서부터 여자아이들이 하는 장난을 즐겨했고 비단주머니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도사들과 장난치기를 좋아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해공왕 때 혼란의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공왕이 어리거나 태후가 섭정했거나 이렇게 혼란한 게 아니라 이게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순리를 깨웠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틀어지게 된 거고, 그게 이제 결국은 상제가 말씀하신 대로 신라 사회의 위태로움,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 얘기를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어서 여자애처럼 놀아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 해공왕의 이제 이런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로 바꿔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아기처럼 놀았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가지고 최근에는 이 해공항은 아마 트랜스젠더, 요즘 말로 하면 위그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견해들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일연이 말하고자 한 거는 결국 이제 이런 순리를 파괴하는 거, 이게 이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고, 앞서 말한 대로 상제가 더 이상 이제 표운한테 하늘나라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벌을 내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덧붙여서 이제 기록에 보면 표운 이후로는 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건 표운이 활동한 건 경덕왕과 해공왕 때이니까 결국 해공왕 이후에 신라 사인 세태를 접어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성인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성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삼국유사에서 그 통일기를 하고라고 하는 하나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신라 세태 시점은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이 해공왕 이후를 어떤 혼란기로 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경덕왕은 왜 굳이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상제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나라가 위태로워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위 계승표를 보시게 되면 무열왕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경덕왕 때까지, 흔히 말하는 신라 이제 중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을 보면 무열왕에서 무열왕의 아들 또는 뭐 형제, 그러니까 부자 상속과 형제 상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시기는 철저하게 무열왕계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덕왕 같은 경우도 자기 형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들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왕이 오른 겁니다. 왜? 무열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덕왕 입장에서는 이 무열왕계가 이어가는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집착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왜 무열왕계에서는 이렇게 아들, 부자 상속 이런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 보면, 이 무열왕, 즉 김춘추는 아시다시피 진골인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 이전에 보면 흔히 말하는 뭐 그 상대 또는 좁게 보면 중국이, 이 시기에 보면 결국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선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열왕은, 김춘추는 할아버지인 진지왕의 폐위를 당하면서 신분이 진골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춘추는 왕이 될 수가 없었지만 신분적으로 결국은 선골이 다 해서, 그러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다 지기를 했지만 더 이상 선골이 없어서 결국은 김춘추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통일 이후 중대 시작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열왕계, 즉 무열왕계는 진골이 왕이 되는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골이 왕이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왕이 진골, 왕만 진골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 귀족들도 다 진골인 거죠.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분적인 차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선골이라고 하는 어떤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그게 왕권을 강화시켜주거나 왕권을 지지해준 요소가 되었다면, 김춘추 이후로 무열왕계가 왔을 때는 이게 다른 신하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우리만의 어떤, 그러니까 신하들과 다른 귀족들과 다른 이 왕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또는 왕권을 어떻게 강화하실 것이냐는 게 과제가 생긴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거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 상속, 또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형제, 그래서 이 무열왕계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경덕왕은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죠, 자기들이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즉 무열왕계의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제 결국은 해공왕까지 즉위를 한 거죠. 그다음 해공왕은 이제 시해를 당하게 되고, 해공왕 이후에 이제 왕에 오른 사람이 앞서 말한 김양상, 즉 이 사람이 선동왕인 거고, 그다음 이 선동왕은 그래서 뭐냐면 내무랑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무열왕계가 아니에요. 그 앞서 올라가서 다른 귀족이니까 내무랑계라고 하는 명칭을 띠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오른 사람들이 다 내무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가면 흔히 말해서 무열왕계가 무너진 거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왔던 게, 그리고 이제 뭐 내무랑계나 이런 다른 계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뭐예요?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이젠 더 이상 신분적 제약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 선덕왕 이후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양한 이게 진골 귀족 내부에서 가계의 분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뒤에 가게 되면 원성한계가 등장한다, 경문한계가 등장한다, 이렇게 더 좁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신라 하대라고 하는 또는 이 신라의 세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아가서는 왜 그게 경도왕이 굳이 아들을 고집함으로 해서 이런 위태로움을 초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왕의 계승과 그다음에 진골 간의 관계 이런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신라 하대의 왕의 쟁탈전이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는 동화들을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신라 제48대 임금인 경문왕입니다. 자, 왜 경문왕은 당나귀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경문왕의 왕비는 영화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경문왕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는 863년에 보면 영화부인의 동생을 둘째 왕비로 맞이합니다. 즉, 영화부인과 그 동생인 47대, 그러니까 전 왕인 헌안왕의 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문왕은 어떻게 해서 이 두 명의 그 자매를 동시에 이제 왕비로 맞이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문왕이 이렇게 이제 두 자매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과정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삼국유사에 이제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 경문왕의 왕위 즉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8대 경문대왕이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경문왕의 이름은 응렴이라고 하고요. 화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랑 중에서도 이제 귀족이다 보니까, 진골 귀족이니까 국선이 됐던 거죠. 화랑이 우두머리. 자,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헌안왕을 만나서 이제 서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안왕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응렴의 대답이 헌안왕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헌안왕이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두 중에 한 명을 자네의 아내로 정했으면 좋겠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응렴은 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물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데, 상의한 결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건데, 첫째 공주는 못생겼다고 하고 둘째 공주는 예쁘다고 하니 이왕이면 예쁜 둘째에게 장가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렴도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왕에게 말씀을 딱 하기 직전에 이제 보통 화랑에는 승려들이 같이 다니죠. 그래서 이 국선이었던 응렴에게도 그 화랑에 무리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승려, 즉 범교사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그 승려가 갑자기 응렴을 잡고 두 번째 공주랑 둘째 공주랑 결혼을 하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부디 꼭 첫째 공주랑 결혼을 한다고 왕에게 말해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에게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응렴이 헌안왕을 만나서 첫째 공주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안왕이 무척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안왕에게는 사실은 누구도 첫째 공주랑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약간 고민이 있었던 거겠죠. 그 고민을 이제 이 응렴이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야 다를까 헌안왕이 위독하게 지게 되고, 자리에 누운 상황에서 이제 그 맞사위가 된 응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신하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말 그대로 헌안왕은 사망을 하게 되고, 왕의 유언에 따라서 사위였던 응렴이 왕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경문왕이 되는 거죠. 이 경문왕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위라고 하는 자격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된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본 대로 그 범교사가 얘기를 하죠.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범교사를 만나서 세 가지 그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첫째는 헌안왕을 기쁘게 한 거. 그죠? 그 왕을 기쁘게 한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오기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이 원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둘째 공주 아니냐, 그 둘째 공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삼국사기에 본 것처럼 즉위한 3년 차에 그 둘째 공주, 헌안왕의 둘째 공주였던, 그러니까 지금 왕비의 여동생이죠, 왕비로 또다시 맞이를 하게 됩니다. 두 여성을 동시에 왕비로 맞이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왕이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은 왕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라 사회는 사위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왕의 계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응렴이 못 알아들었을까? 또는 응렴의 부모님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걸 캐치하지 못했을까? 당연히 그 뉘앙스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결정은, 야, 첫째보다는 둘째가 낫지 않니? 물론, 이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거하긴 하지만, 이건 사실은 둘째 딸에게 장가를 간다라는 얘기는 왕의 계승을 포기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었을까? 살펴보면, 이 경문왕의 가계, 당시 이제 이 신라 하대의 왕이 이 가계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신라 하대는 이제 원성왕의 이제 자식들에 의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희강왕, 뭐 민화왕 이렇게 해서 왕위 쟁탈전이 이제 극심하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알고 보면 먼 친척인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이 왕위 쟁탈전 과정에서 희생된 대표적인 왕이 희강왕인데, 희강왕이 누구냐면 이 경문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문왕 집안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였던 거죠. 그 희강왕이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나면서 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네가 왕이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왕위 쟁탈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 왕이 어떤 딸과 결혼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결혼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고, 그러면 왕위를 계승하는 걸 오히려 포기하는 게 낫다. 그러니 둘째 딸을 선택을 하라고 부모님은 조언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아, 둘째 딸이 더 이쁘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제시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범교사의 말을 듣고, 이제 첫째에게 장가를 가게 되고, 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왕위 계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헌안왕이 유언을 남겨서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른 것 같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경문왕의 부모님이 했던 건 기우 아닌가? 앞선 그냥 걱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당대 기록이라고 할수 있는 그 순복사 비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최치원이 쓴 비문인데요. 여기 비문에 보면 당시 경덕왕때 얘기가 실려 있는데, 여기 뭐라 나오냐면,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나라에 우환이 생기니 왕위가 비어서 산이 흔들리는 듯하였다. 그래서 왕위 쟁탈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간혹 왕위를 노리고 까마귀처럼 모여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문왕이 즉위를 했지만, 그래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왕위 쟁탈에 휩싸이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이 왕위를 노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경문왕의 부모님이 둘째 딸한테 결혼하라라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랑에 속해 있었던 범교사가 이제 경문왕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아닙니다, 첫째 딸과 결혼해서 왕위를 계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화랑의 무리가, 또는 화랑 무리에 속해 있는 범교사가 이 경문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문왕은 왕이 되기 전에 화랑이었으니까. 삼국유사 이 기록 말미에 보게 되면, 국선 요원랑과 예흔랑, 개원, 숙종랑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화랑이죠, 그죠? 이들이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포부가 있다고 노래를 지어서 바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그 화랑 출신이었던 이 경문왕을 뭐 다른 귀족들이 왕위를 막 노리해서 반감을 표출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머지 다른 화랑 무리들이 이 화랑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경문왕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경문왕은 이런 화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경문왕의 하나의 세력은 이제 화랑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경문왕에게 있는 위홍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위홍이, 그 경문왕 2년에 가면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이제 다시 수리하는데, 그 황룡사 목탑 수리의 총책임자로 이 동생이 위홍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문왕이 사망하고
사망하고 나서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헌강왕 때는 쉽게 말하면 삼촌인 거죠.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위용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직책에까지,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덕여왕 때 즉위할 때는 여성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위용이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경문왕의 이후로 가면 경문왕의 자식들이 헌강왕, 정강왕, 진덕여왕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일명 경문왕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문왕계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경문왕의 동생이었던 위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경문왕에게는 경문왕에 반발하는 진골 여러 세력들이 있었지만, 이 경문왕을 지지해주는 화랑 세력과 그 다음에 동생 이라고 하는 측근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이 삼국유사에 보면 경문왕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항상 우리 왕은 밤에 주무실 때 그 왕 주변에 뱀이 드글드글 거린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뱀을 쫓아내면 왕이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뱀이 없으면 내가 편히 잘 수가 없다, 뱀을 쫓지 말아 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왕이 주무실 때 보면 뱀이 혀를 길게 내밀고 왕의 이렇게 가슴 위를 적시고 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 뭐 그러면 왕이 잘 잔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징그러운 거고 물리쳐야 될 존재라 생각을 하지만, 경문왕이 뱀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경문왕이 뱀을 두고 있으면 편하게 잘 잔다, 그럼 이걸 뭘로 얘기하냐, 특히 가슴 위에 놓고 잘 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앞서 우리가 봤던 이런 측근 세력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옆에 두었던 아마 위용과 같은 자기 동생. 그래서 그 측근 세력을 옆에 두고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 이 뱀을 곁에 뒀다라고 하는 걸로 묘사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에 실제 주인공이 경문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문왕이 처음부터 기가 길었던 건 아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왕이 된 직후에, 왕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기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왕의 기가 자랐던 거를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왕비,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도 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느냐? 이 이제 모자를 만드는, 그죠? 복두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권을 써야 되니까, 이 복두장이는 어쨌든 이걸 열어서 이렇게 재고 해야 되니까 복두장이만이 유일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두장이는 이제 이거 발설하면 안 되니까 그걸 꾹꾹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우리의 임금은 기가 길다, 뭐 당나귀 기다 이렇게 이제 터뜨렸더니, 그다음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이제 아 소문이 안 퍼지겠지, 내가 숲에다 얘기했으니까 라고 끝났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 기는 길다, 당나귀 기다 라고 한 소문이 퍼졌다, 이런 게 이제 일화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나귀처럼 왕의 귀가 길어졌다라는 건 뭐냐? 귀가 크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그죠? 원래 뭐 귀가 컸다 그러면 아, 잘 듣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 귀가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철저하게 숨겼다, 이 말은 오히려 이 귀가 길어졌다는 건 왕이 누구의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듣는구나, 소통의 부재구나, 이걸 오히려 상징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측근 중심의 정치를 펴다 보니까 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고, 앞서 얘기한 대로 경문왕 다음에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까지 다 경문왕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경문왕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이제 황룡사 구춘목탑을 다시 수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제 무너진 지 오래된 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했고, 그 수리의 총책임이 동생이었던 위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문왕이 항룡사 구축목탑을 딱 수리해 놓고 나니까 결국은 그 뒤에 왕위를 계승했던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까지 다 황룡사를 중시하면서 거기에서 법회를 연다거나 참석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교에 굉장히 의지를 했다는 거고, 그 불교 중에서도 어디냐면 황룡사라고 하는 데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룡사에 의지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요거를 그대로 들어다가 어디에 대입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요때. 그러니까 중고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주변 국가들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이제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황룡사 구춘목탑을 세우죠. 그래서 그 목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왕권을 신성시에 간단 말이에요. 불교시로 포장을 해서.
우리 왕은 석가모니 집안의 사람이래. 그 다음에 진덕여왕 같은 경우는 팔을 늘어뜨리니까 무릎 밑으로 내려온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석가모니의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팔을 늘어뜨리면 무릎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진덕여왕의 신체 구조가 석가모니랑 같다. 이게 뭐예요? 똑같이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이나 석가 집안의 후손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 우리 집안이 알고 보면 석가 집안이랑 똑같아. 불교적으로 신성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구심점을 삼은 게 항룡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티브를 경문왕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가 지난 만큼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나 그 다음에 제도개혁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경문왕계는 오히려 측근 중심으로 정치를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항룡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불교라고 하는 걸 통한 어떤 그 왕권의 신성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후퇴를 하는 측면을 보였다는 거죠. 그 결과 왕위 계승은 경문왕계로 이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신라가 급속도로 쇠퇴해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개혁을 진행하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한 결과 신라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니까 쇠퇴의 길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 쇠퇴의 원인은 사실은 경문왕의 당나귀기가 상징하는 소통의 부재, 측근 중심의 그 폐쇄성. 그러니까 신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폐쇄성인데 그 폐쇄성을 더 확고하게 만든 게 경문왕계가 아닐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경문왕과 경문왕계를 평가할 때 그런 폐쇄성들을 이런 당나귀기에 비유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강좌의 마지막으로 신라의 그 멸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왕조나 그렇지만 마지막 황제, 마지막 공주, 그 왕조의 마지막은 슬프죠. 그래서 그 슬픔에 관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신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라의 마지막 왕은 경순왕이고요. 그리고 이 경순왕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그 태자였던 마이태자에 관련된 설화들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국유사에서는 이 신라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마지막을 삼국유사에서는 김부대왕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부대왕조의 내용을 보면 경혜왕, 그러니까 김부대왕의 앞에 있었던 경혜왕의 사망 사건을 이제 이 김부대왕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부대왕조 앞에 경혜왕조가 분명히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석장 사건을 이제 그 경혜왕조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김부대왕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삼국유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삼국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경혜왕과 경순왕대의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석정 얘기는 결국 이제 그 후삼국이 정립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견원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그 견원이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그 여러 신하들과 함께 그 왕과 왕비 그다음 신하들과 함께 축하연을 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견원이 침략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포석정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석정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혜왕을 죽인 견원은 김부대왕을 신라의 왕으로 옹립해 놓고 다시 돌아갔다. 이게 이제 일명 포석정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포석정 사건을 두고도 결국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석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술잔을 띄워놓고 노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흔히 말한 포석사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경혜왕이 흔히 말하는 기원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혜왕의 마지막은 포석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거고 그다음에 김부대왕은 흔히 말하는 경순왕은 견원에 의해서 옹립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왕인 경순왕 때 신라의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935년 10월에 보면 사방의 땅이 모두 남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 경순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후백제의 공격, 그다음에 고려의 공격 이런 양쪽의 공격을 받으면서 신라가 계속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방의 땅이 모두 이제 남의 땅이 되었다. 이제 신라 영토가 거의 없다라는 거고 실제 당
당시에 경순왕 때 보면 신라 영토가 어디까지 줄어들냐면 지금의 경주와 울산 북부 그 일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로국, 신라가 시작했던 사로국이 이제 육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가 시작했는데 신라가 멸망하던 이 경순왕 때 보면 결국 그 공간, 그 경주라는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좀 아이러니하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주라고 하는 지역과 그 일부분을 가지고 이 경순왕 입장에서는 신라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전에 경혜왕이 결국 견헌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뭐 고려가 됐던 후백제가 됐던 그 공격에 의해서 신라가 멸망을 하거나 왕이 목숨을 잃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위기의식들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경순왕은 신하들 놓고 지금 상황이 결국은 모든 사방이 다 우리 영토가 아닌 상황이 됐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항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놓고 결국 태자, 마이태자는 어떻게 왕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럴 때 이제 경순왕이 오히려 계속 전쟁을, 그러니까 이 버텨나가는 거는 결국은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 항복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이 그렇게 된 거죠. 항복하기로. 그래서 이제 마이태자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 이 여러 지역들을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 각지에 마이태자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설들이 남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특히는 이제 경순왕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 태조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복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견헌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공격해서 왕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극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백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고려의 왕건은 오히려 신라에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아 오히려 우리가 왕건에게 어쨌든 대세는 고려에게로 기울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시점에서 고려에게 기부하는 것이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기부 이후에 신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제 경순왕은 결국 이제 태조 왕건에 따라고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뭐 전쟁을 해서 항복시킨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갖다 바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정통성 그다음에 계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태조 왕건에게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경순왕과 태조의 맞다를 혼인을 시켜서 혼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경순왕의 딸하고 태자의 손자 태조 왕건의 손자인 경종하고도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적인 혼인을 해서 양가 집안이 서로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왕경이었던 경주는 결국 이제는 고려의 지방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제 경주라고 하는 말이 이때 이제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경주 지역이 이제 지방의 도시로서 이제 경순왕에게 시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주는 이후에 가게 되면 이제 987년에 동경 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이 이제 격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1204년에 가면 그러니까 몽골 그 간섭기에 가게 되면 다시 경주로 이름이 네, 낮춰졌다가 그다음에 동경 유수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림부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 가게 되면 경주, 경주부 이렇게 이름이 나서 그 경주란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 멸망 이후에 왕경이었던 경주는 지방도시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서는 이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태조 왕건에게 받들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고려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조였던 왕건에게 기부한 경순왕을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순왕의 기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결국은 신라 왕실 사람하고 태조 왕건 집안 사람들이 혼인을 하니까 특히 이제 신라 왕실의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자식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신라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김부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려의 신하이고 또 나아가서는 김부식은 경주 김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주 김씨라고 하는 그 자기 지역, 그 자기 본관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과 자기가 고려 신하라고 한 정통성을 딱 매치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순왕의 기부가 되는 거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순왕의 기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사실 뭐 삼국사의 기록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측면이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만 가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김부대왕 쪽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신라가 이미 땅을 바치고 나라가 없어졌다. 그러자 그 아간 신해라는 사람이 지방 관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수도였던 경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서울이 황폐화되었더라. 그걸 보고 설일이라고 탄식을 하면서 따라서 노래를 지었다. 그 노래는 없어져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라의 멸망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냥 경순왕이 기부해서 전쟁을 끝냈다. 이게 기쁜 일이다. 잘한 일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슬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더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왕조가 끝나는 것은 슬픈 거고 그 폐허의 모습들을 이제 이런 일화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항목의 제목이 김부대왕인 거죠. 김부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그 경순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김부대왕으로 불렀겠죠. 근데 왜 그 앞에 있는 왕은 경혜왕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 대해서는 항목의 제목에 경순왕이라 쓰지 않고 김부대왕이라 쓰느냐. 아마 경순왕이라는 칭호는 경순왕이 기부한 이후에 이제 고려의 신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서 주어진 하나의 이제 시호였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일연은 삼국유사를 쓰면서 결국 신라의 끝을 얘기할 때 신라의 끝은 결국 기부할 때로 끝난 거고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사람은 김부대왕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김부대왕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신라의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삼국유사를 통한 신라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유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신라사를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